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예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찰차로 뽑히고 있고요. 차량의 이름을 보시면은 폴리스 인터셉터, 애초에 경찰차로 쓰라고 나온 차예요. 후륜구동의 대형 세단, 그리고 뒷모습은 현대 에쿠스와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량으로 에쿠스를 만든 적이 있어요. V8 4600cc의 엔진으로 출력이 250마력, 중량은 1.8톤. 바로 이제 경찰차를 만들어 봅시다. 업그레이드해서 앞범퍼 이거 달아줘야 돼요. 이제부터 다른 차를 때려박아도 끄떡이 없어요. 근데 애초에 이 차가 튼튼하긴 해요. 바디온 프레임 방식이라고 해서 강철 프레임에다가 바디를 올리는 방식, 모하비가 같은 탱크차들이 쓰는 방식이죠. 따라서 SUV랑 충돌을 해도 버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보통 세단들은 이 방식을 쓰지 않아요. 왜냐면 기름 많이 먹고 무거우니까. 그 다음에 경광등 이거 달아줘야 돼요. 부드클릭. 그 다음에는 도색, 폴리스, 검색 이거 괜찮네요. GT5 버전 LSPD 완벽한 경찰차 완성. 여기서 더 이상 손볼 거 없어요. 믿음직한 전면부, 헤드라이트 사이즈가 꽤나 크고 투박한데 이게 옛날 차들은 원래 다 그래요. 그리고 차량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크롬이 많이 안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얘는 경찰차라서 일부러 검정색으로 덮은 거예요. 앞쪽 범퍼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이중으로 돼 있죠? 전장이 무려 5m30cm, 제네시스 G90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뒷좌석이 굉장히 넓진 않네요. 그리고 에쿠스를 닮은 뒷모습, 옛날 차 중에 테일램프 세모 모양, 이거 비싼 차예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듈 교탈값, 그렇지, 이것이 바로 빅토리아의 엔진.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네요. 4600cc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엔진이라 소리입니다. 그리고 뒤쪽 트렁크 엄청 커요. 범죄자가 말을 안 된다 그렇다면 여기 태워버려 그냥. 문짝을 보시면 굉장히 심플하고요, 수납 공간이 없어요. 하지만 앞좌석은 수납 공간이 있죠. 얘가 그냥 미국 차라서 수납 공간이 애초에 없는 건 맞아요. 푹신푹신해 보이는 시트, 경찰관분들이 장거리 운전할 때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거. 무식하고 큼지막한 핸들, 그리고 밑에 팔걸이가 없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조속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진짜 경찰차의 느낌. 아, 실제 경찰차가 맞죠. 차량의 제원을 보시면 제로백 7초에다가 최고속도는 226km 출발. 처음에 휠스핀 살짝 있어요. 얘가 세단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뭔가 스포츠카처럼 확 튀어나가는 맛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후하게 힘으로 밀어줘요. 그렇다고 빠른 건 아니고요. 이제부터 핸들링을 볼게요. 이 차량은 경찰차 버전이라서 서스펜션이 좀 더 딱딱하게 세팅이 돼 있어요. 따라서 일반 버전보다 핸들링이 향상되었죠. 시속 160km, 여기서 핸들을 돌리시면은 뭔가 살짝 쏠려요 바깥으로. 이거 완전 머슬칸데? 자동차의 횡진을 보시면은 0.79,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차량은 드리프트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드리프트, 그렇지,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드리프트. 다이내믹한 주행 질감. 아, 근데 제가 엊그저께까지 코닉세그 페라리를 타다 와서 뭔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개조라면 되겠죠? 기본 엔진도 훌륭하지만 8900cc V8 엔진 달아드릴게요. 구동장치는 4륜으로, 스포일러 달아드리고요, 레이스용 슬릭 타이어 달아줄 거예요. 앞타이어 폭풀어, 뒷타이어 폭풀어, 그리고 휠을 경량화합니다. 제일 가벼운 걸로. 레이스용 트랜스미션 7단 장착 완료. 동력 풀어, 레이스용 차동장치 장착, 브레이크 풀어, 레이스용 스프링 장착. 앞쪽 안트루마 풀어, 뒤쪽 안트루마 풀어, CC 달아드릴게요. 차체 경량화 풀어.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출력이 250마력에서 1500마력으로 드래클릭. 이제부터 길거리 레이스를 단속하러 갈 거예요. 페스티벌을 무단 입장한다고? 이건 못 참지. 지금 이 자리는 람보르기니, 맥라렌, 에스턴 마틴, 포르쉐, 벤츠, 페라리, 온갖 악당들이 다 모였군요. 저의 목적은 1등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검거하는 거죠. 스타트. 참고로 저한테는 동료 경찰이 두 명 더 있어요. 여기서 우리 팀 죄송해요. 아이, 나쁜 사람들 집에 가요. 우리 팀인데? 우리 팀이 어떻게 하지? 우리 팀이 어떻게 하지? 우리 팀인데, 아, 죄송합니다. 맨 뒤에 경찰차 두 대. 빨리 가서 범인들을 체포해야 돼요. 아이 시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9000cc짜리 엔진을 때려박았어요. 핸들링 진짜 잘해야 돼요. 미리 속도 줄이고 여기서 왼쪽으로. 아무도 검거하지 못했어 이런 젠장. 여기까지. 다음 레이스 이벤트랩 창작물 검색, 이거 한번 해볼게요. 파가니, 부가티, 포르쉐, 스피드테일. 오마이갓, 여러분들 범죄자 안 잡고 그냥 진심으로 달려볼게요. 1등을 해봅시다. 드래프트. 야이, 범죄자 검거 성공. 야이 나쁜 사람. 오, 이렇게 된 이상 역주행을 한다. 뒤로 돌아가. 어차피 꼴찌야. 시민차는 막고 저희 팀은 통과시켜야 돼요. 시민차 막아, 시민차 막아, 시민차 막아. 아, 아쉽게도 그냥 통과가 돼버리는군요. 아, 근데 망했어 이거. 진짜 한 바퀴 차이가 났고요. 한 사람이라도 막는다, 한 사람이라도 막는다,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막는다, 한 사람이라도 막는다,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막는다, 한 사람이라도 막는다. 넌 못 지나가. 안돼, 리타이어. 네, 꼴등이고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조갑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감성이 정말로 좋아요. 물론 성능은 그렇게 좋지 않고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